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이제는 무더위가 물러갔으면 좋겠는데 며칠은 더 버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의왕은 38.3도까지 수은주가 치솟았습니다. 전국적으로 펄펄 끓는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이렇게 덥다 보니 계곡과 바다는 피서객들로 넘쳐났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더위를 피하는 시민들 모습 담아왔습니다. 굽이치는 급류를 따라 고무보트가 줄지어 내려갑니다. 구령에 맞춰 노를 저으며 거센 물살에 맞섭니다. 깊은 산속 계곡에도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맑고 투명한 물 속에 온몸을 적시면 더위가 금세 사라집니다. 지금 밖에가 너무 더운데 계곡에 들어오니까 너무 시원하고 청명해요. 도심에 남은 사람들도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물줄기를 맞으며 한여름 무더위를 날립니다. 날씨도 덥고 집에 있으면 에어컨만 켜잖아요. 근데 이렇게 밖에 나와서 물들도 좀 하고 이러면 폭염이 싹 날아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며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은 인산 인해를 이뤘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문어리를 안 하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바로 해운대를 찾아왔습니다. 예년과 달리 길게 이어지는 폭염 때문에 일부 해수욕장들은 폐장일을 줄줄이 연기했습니다. 고성 아야진 해수욕장은 오는 31일까지, 낙산 해수욕장 등 양양 19개 해수욕장은 25일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TV유선 이수훈입니다. 열대야도 하루하루가 새로운 기록입니다. 서울 열대야 일수가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후 가장 긴 27일을 기록했습니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최장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변정현 기자, 지금 서울은 얼마나 덥습니까? 네, 밤이 됐지만 이곳 광화문 광장의 기온은 보시는 것처럼 28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열대야 기준인 밤 최저 기온 25도를 3도 이상 웃돌고 있어서 오늘 밤 사이 서울 열대야 최장 일수가 27일에서 28일로 하루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최소 일주일은 서울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 열대야 최장 기록이 이달 말까지 매일 경신을 거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열대야 기록은 전국에서도 쏟아져 부산이 23일로 1904년 이후 역대 1위, 인천이 역대 2위, 제주가 역대 3위를 기록 중입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더위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요? 네, 올해 7월 175년 관측 역사상 가장 높은 지구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에 따르면 지난달 지구 표면 온도 평균은 역대 가장 높은 17.01도로 20세기 평균 수치도 웃돌았습니다.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지구 표면 온도는 1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2024년이 관측 역사상 지구가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변정현입니다. 폭염의 여파는 곳곳에 미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바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서해에 이어 남해에도 물고기 집단 폐사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적조 예비특보도 발령되면서 어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거제의 한 양식장. 냉동창고를 열어보니 폐사한 조피볼락 치어가 가득합니다. 이 양식장에서는 지난 5월 조피볼락 치어 30만 마리를 입식했는데 최근 고수온이 이어지면서 사흘 동안 20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비교적 고수온에 강하다고 알려진 말 쥐치도 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까지 거제와 통영 앞바다에 형성됐던 수온 20도 수준의 냉수대가 최근 며칠 새 사라지면서 수온이 급격히 올랐습니다. 갑자기 수온이 3도, 4도, 5도, 6도 이렇게 3일 만에 그냥 올라버린 거예요. 수심 4m 표층 수온이 29.5도인데 5m 중층 수온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그 티벳 고기압 영향 때문에 두 개가 또 따뜻한 기단이기 때문에 그 위에 대기해서 해양 쪽으로 열전파가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9일 경남 남해안 일대에 적조 예비특보도 발령됐습니다. 적조 생물의 점액질은 아가미에 들러붙어 어류를 질식사하게 만듭니다. 적조까지 겹치게 되면은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뭐
하루가 매일매일 살 얼음판을 걷는 기분입니다. 최근 보름 동안 전국 해안에 수온이 올라가면서 폐사한 양식 어류는 119만 2천 마리에 달합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이런 더위에 코로나까지 퍼지면서 더 괴롭습니다. 마스크를 다시 써야 하고 확진되면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하는 건지 전처럼 집에서 격리를 해도 되는 건지 혼란입니다. 여기에 환자는 폭증하는데 치료제가 턱없이 부족해 정부 당국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황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이 턱 막히는 날씨에도 시민들이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립니다. 코로나가 많이 유행한다고 그래서 그냥 예방 차원에서 쓰고 다니는 거예요. 좀 불편한데 그냥 뭐 견딜만 해요.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한 달 새 9배 폭증하며 거리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시민들은 폭염에도 마스크를 쓰며 코로나 예방에 힘썼는데요. 정작 확진 시에 명확한 지침이 없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고 회사마다 그 뭐 자기 연차를 써야 되는 회사도 있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좀 없어서 헷갈리는 것 같아요. 현재 코로나19는 감염병 위기 단계 중 가장 낮은 관심 단계로 지정돼 있습니다. 확진자의 경우 기침, 발열 같은 주요 증상이 나아진 뒤 24시간 격리가 권고됩니다. 전문가들 사이 격리 지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막 증상이 시작될 때부터 한 3, 4일까지가 제일 전파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에 실하는 거죠. 치료제마저 동의나고 있습니다. 이달 첫째 주 전국 의료기관이 19만 8천 명분을 신청했지만 공급량은 16%에 그쳤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죄송하다며 뒤늦게 추가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 속도가 확산세보다 뒤처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집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전기차 포비아란 말이 생길 정도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상태죠. 어제는 도로에 주차된 테슬라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화수조와 질식덮개를 동원하고도 진화까지 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먼저 노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게 앞에 주차된 검은색 테슬라 차량을 살펴보던 운전자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빠져나옵니다. 곧이어 차에서 회색연기가 뿜어져 나오더니 사방으로 퍼지고 얼마 후 불꽃이 솟아오릅니다.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겁났죠. 냄새는 조금 맡다 보니까 좀 머리 아플 정도로 났었고.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경기 용인시의 도로 위에 주차된 테슬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충전 중인 차량도 아니었습니다. 소방대원이 50명 넘게 출동했지만 완전히 진화하는 데 4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1시간가량 물을 뿌렸는데도 계속 불이 올라와서 그 뒤로도 계속해서 그냥 물을 뿌렸습니다. 전기차의 열폭주 현상 때문에 산소를 차단하고 온도를 떨어뜨리는 질식 소화덮개와 소화수조도 투입됐습니다. 전기차는요, 불이 꺼진다 그래서 꺼진 게 아니고요. 다 꺼진다가 다시 한번 재활화가 될 수 있거든요.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 파악을 위해 합동 감식을 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테슬라는 어제 국내 소비자의 불안을 누그러뜨리려 뒤늦게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생산 연도 같은 구체적인 정보 없이 혼합돼 있어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도대체 전기차 화재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것인지 유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가 테슬라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모델별 배터리 제조사 자료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 1, 2위인 모델3와 모델Y가 한국과 일본, 중국산 배터리를 섞어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공개한 현대차 등 다른 업체의 정보와 달리 생산 연도나 세부 모델별 배터리 정보도 없어 반쪽짜리 공개란 지적이 나옵니다. 소비자는 그냥 그 차를 사는데 알 권리가 당연히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화재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원인 분석과 관련한 자료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원인을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충전율을 하락을 시켜서 주차를 시킨다지 배터리 전수 검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배터리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관리 시스템의 의무 장착이나 완충률 제어,
지상 충전소 마련 등도 대책으로 거론되지만 구체적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옆에 전기차가 있으면 사실 무섭기도 하고 지상에 주차하자 그 정도만 돼도 조금은 실내 좀 폐쇄된 공간보다는 낫지 않을까. 근본적으로는 구성 요소가 모두 고체라 안정성이 높은 전고체 배터리가 대안으로 꼽히지만 아직 성능이 떨어지고 값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벌에 쏘여 숨지는 사고가 연이틀 이어졌습니다. 이제 추석을 앞두고 벌초하러 가는 분들 많을 텐데 밝은 옷을 입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벌집을 건드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원 한가운데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고 벌 쏘임에 주의하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공원에서 제초 작업 중 점심 식사를 하던 인부 두 명이 말벌에 쏘였습니다. 두 명 가운데 머리를 쏘인 70대 남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쏘여가지고 분식처로 이제 출동 나왔고 알러지 반응 있다고 이렇게도 나와 있네요. 그제 충남 보령에서도 벌초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벌에 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3년간 벌쏘임 사고는 평균 7,100여 건으로 매년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온다습해서 벌들이 서식하기 좋고 벌초 성묘개기 많은 9월에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벌에 쏘이지 않으려면 후각을 자극하는 향수나 화장품 사용을 자제하고 밝은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곤충류들은 색깔을 구별을 못합니다. 색깔이 진하면은 어떤 형체나 이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곤충들이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것들이죠. 만약 벌집을 건드렸다면 이렇게 머리를 감싸지고 20m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벌에 쏘였다면 벌침을 긁어내 제거하고 얼음찜질로 독소가 퍼지는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더위 때문에 휴가철 숙소에 들어가면 에어컨부터 틀게 되죠.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서울 시내 숙박업소에 에어컨 내부 위생 상태를 점검해보니 화장실보다 수십 배 더러운 곳도 있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차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숙박업소가 밀집한 서울 신촌 모텔촌입니다. 무작위로 골라 에어컨 위생 상태를 점검해봤습니다. 심한데요. 필터는 먼지가 가득하고 송풍구에선 검은 곰팡이가 보입니다. 인근 다른 모텔도 에어컨 외관은 깨끗했지만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니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서울 시내 모텔 7곳을 돌며 단위 측정기로 에어컨 오염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송풍구 주변 세균 수치는 4,768 알렐류에서 많게는 11,458 알렐류로 화장실 변기 공중위생 기준치를 훌쩍 넘었습니다. 해당 숙박업체는 에어컨 위생 문제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어컨을 분해하고 고압 세척해주는 전문 업체가 있지만 한 대당 5만 원인 비용 문제 등으로 이용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10집 정도 있다 한다면 정말 관리하는 집은 한두 집. 아, 예, 그 정도도. 예. 1년 만에 세척을 받은 에어컨에서 나온 오염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리의 검은 곰팡이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 에어컨 내부는 사용 과정에 세균과 곰팡이가 서식하기 쉬워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같은 그러한 균들이 우리 기관지로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염증을 유발하고 면역이 약한 분에게는 폐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 냉각탑과 달리 숙박업소 내부에 설치된 냉난방기 청소를 강제할 규정은 없습니다. 객실, 욕실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시로 청소된다 이런 정도로 네. 내용이 있고요. 에어컨에 대한 거는 명시가 구체적으로 된 건 없어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숙박업소 에어컨의 청결 문제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 탐사대 차순우입니다.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내일 새로운 공동성명이 나옵니다. 미국과 일본의 정상교체와 무관하게 세 나라가 흔들림 없는 협력관계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8.15 독트린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지지가 담길지도 관심입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경제 문제를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 제도화된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국민의 안전과 영내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한층 더... 당시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원칙,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건의 문건을 채택했는데 한미일 정상은 내일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협력, 문제의식을 담은 새로운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오는 9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와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 등 미일 양국의 리더십 교체기에도 지속적인 협력을 공고히 할 거란 의지를 성명에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This is a new era in partnership between Japan and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日米韓 안전보장協力を 新たな 高みへ 引き上げていく. 특히 미일 정상은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 담은 8.15 독트린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밝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된 연례 한미일 정상회의가 오는 10월 국제 다자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 논의는 아직이라며 여지를 뒀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흘 동안 국가 비상 대비 태세 점검인 을지 연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야당 주도의 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당은 주요 기관장들이 증인으로 불려나가면 훈련이 제대로 되겠냐며 청문회 중단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청문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이 행안위에서 오는 20일 마약 밀반입 사건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경찰청장 등 28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자 여당은 을지 훈련 기간에 경찰 수뇌부를 다 부르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발합니다. 단 하루도 날짜 조정을 허용하지 않고 을지 훈련 기간 중에 지방경찰청장 부르고 관세청장 부릅니다. 을지 훈련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데 법사위와 행안위, 가방위가 줄줄이 잡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훈련을 위해 이때 잡힌 청문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도 경기지사 시절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 을지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청문회 강행을 재고해 주십시오. 하지만 민주당은 훈련 기간에도 상임위를 연 적이 있다며 증인 규모만 일부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도 과거에 을지훈련 기간에 국회 행안위에 출석한 전례가 있습니다. 증인을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다만 이르면 내일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을 걸로 알려졌는데 이 자리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국회 과방위원회가 MBC 경영진 교체 문제에 지나치게 매몰되면서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현안들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선 아예 과방위에서 과학과 기술을 분리시키는 내용의 법안까지 발의했지만 야당의 의석수를 보면 하나마나한 법안 발의로 보입니다. 정치권의 진영 대결 탓에 해야 할 일은 뒷전입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과방위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모두 17차례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 과학기술을 다루는 일소위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앞에 과학기술은 없는 것 같이 방송위원회처럼 느껴집니다. 방통위원장 청문회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진 탓입니다. 방송의 거버넌스 문제로 발목이 잡히고 문제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두고. 그 사이 과방위의 법안은 계속 쌓여갔고 계류 법안은 11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과학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데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법 등 여야 의견이 적은 법안들까지 상임위 문턱을 한 발짝도 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AI는 속도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계속적인 패스트 팔로워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 중인 산업계에선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입법 관련되는 논의들이 다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니까 미래 먹거리라는 게 다 과학 기술에서 나오는 건데. 국민의힘은 과방위에서 방송 영역을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합리적 개편에 동의한다면서도 정부 조직 개편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무혐의로 결론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지가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사의 핵심은 문제의 파우치를 사용했느냐였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이 제출한 명품과 최재형 목사가 건넨 것이 같은 물건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받은 뒤 사용하지 않고 보관해 왔다는 게 입증된 겁니다. 검찰은 또 김 여사가 청탁에 응했다는 증거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무혐의 처분에 무게를 두고 최종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를 비공개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데 대해 불만을 표출해온 이원석 총장이 수용할지가 막판 변수입니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습니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외부 전문가 150명에서 300명 중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으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는 기소 여부를 수사팀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권고라 강제력은 없지만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정치적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북한산 건강보조식품이 국내에 밀수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통해 밀반입돼 불법 유통되고 있는 건데 문제는 과거에도 이 제품에서 수은이 기준치의 20만 배 넘게 검출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매 수익금은 김정은의 통치 자금으로 쓰입니다. 이태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고급 포장지에 정성 들여 놓아져 있는 우왕청심한. 조선 만경서관 무역회사라고 또렷하게 쓰여 있습니다. 북한이 고혈압과 위장질환에 효과가 있는 소위 만병통치약이라고 선전하는 안궁 우왕환입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이 건강식품은 무역상이 북한 신의주에서 중국 단둥을 거쳐 국내에 세관 신고 없이 들여온 밀수 제품입니다. 끝이 와야 되는데 단둥을 통수 나가지고 회사랑 얘들하고 중국 주요 도시에서 판매되고 있는 북한산 건강보조식품은 국경 봉쇄 상황에서도 북한 외교관들의 외교 행랑을 통해 불법적으로 반출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제품은 단둥 신의주 접경지역 등에서 해상 밀수를 통해 거래되기도 하는데 북한은 이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금을 핵개발과 김정은 통치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입 승인 없이 국내에 북한산 물품을 반입했다면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안궁 우한황에서는 과거 식약처 조사 결과 허용 기준치의 20만 배를 넘는 수은이 검출됐습니다. 중금속 범벅이지만 국내에 버젓이 들여오고 있는 겁니다. 통일부는 남북 간의 물품 거래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며 거래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BTS 멤버 슈가의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으로 방탄소년단은 데뷔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죠. 그동안 보여준 모범적인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의 음주운전 파장은 거센데요. 암이라는 이름처럼 견고한 음직력을 보여줬던 팬들도 이번 사건에서는 갈라졌습니다. 조유진 기자가 음주운전 파장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BTS 멤버 슈가가 술을 마신 뒤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진 장면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슈가와 소속사는 즉각 사과문을 냈지만 맥주 한 잔을 마셨다는 진술 내용과 전동 킥보드를 탔다는 해명이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27%로 만취 상태였고 킥보드가 아니라 처벌 수위가 무거운 스쿠터를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돌로서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 약간
팬들에 대한 약간 배신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BTS는 팬들과 적극 소통하며 글로벌 스타가 됐고 유엔 총회에서 세 차례나 연설을 할 정도로 대중문화 아이콘에 반열에 올랐습니다. What excites you and makes your heartbeat? Find your name and find your voice as it is. 해외 팬들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며 아직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Mistake doesn't make him a criminal. Maybe in this situation because he was alone on the street. Not many people. No, we don't want him to leave BTS. 하지만 일부 팬들은 실망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속사 앞에는 슈가의 탈퇴를 촉구하는 화환이 놓였고 트럭 시위까지 있었습니다. 팬덤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혼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이. BTS가 쌓아온 모범적 이미지가 오히려 독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많은 이제 좋은 일도 했고 긍정의 메시지를 이제 보여줘서 공감도 많이 이제 받았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는 책임지는 모습을 어떻게 이제 잘 보여줄 것이냐 이런 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써온 BTS가 폭염만큼이나 가혹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국내 유통업계의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롯데, 신세계 등 주요 기업들이 실적 부진을 겪더니 희망 퇴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재 판매가 둔화한다는 건 그만큼 내수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일 테죠. 주재훈 기자입니다. 롯데면세점은 최근 임원급여를 20% 깎고 희망 퇴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2분기 영업 손실은 463억 원, 4개 분기 연속 적자인 상황.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단체 관광보다 개별 관광 비중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쇼핑객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롯데면세점 외에도 SSG.com과 11번가 롯데온 등 온라인 업체들도 희망 퇴직을 실시했습니다. 2분기 소매 판매액 지수가 전년 대비 2.9% 줄어드는 등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이마저도 중국 이커머스에 뺏기면서 비상경영에 나선 겁니다. 건물가 시위가 계속 지금 이어져서 내수 침체를 해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보기 어려워서. 알리익스프레스는 TMF 사태 이후 국내 셀러들을 잡기 위해 입점 수수료 면제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국내 뷰티 업체 100여 곳을 초청해 세미나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수 경제를 살리고 외국인 관광객을 1천만 명 이상 유치해야만 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내수 침체에 중국 업체들의 공세까지 이어지면서 국내 경제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항공기 난기류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내에서는 컵라면을 주지 말라고 한 건데 이런 권고까지 나온 이유가 뭔지 경제부 송무빈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기내에서 주는 음식까지 권고할 정도라면 난기류 관련 사고가 심상치 않은가 봅니다. 네, 실제로 전 세계 항공기 사고에서 난기류가 원인으로 지목된 비율이 최근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난기류 사고 비율은 50%대였는데 2021년부터는 60%를 넘어섰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5년간 국적 항공사에서 발생한 사고 총 10건 가운데 7건이 난기류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빈도가 잦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네, 기후변화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지구 온도가 올라갈수록 대기가 머금는 수증기 양이 느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강한 상승기류가 발생해서 난기류가 더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사실 비행기를 타다 보면 난기류 때문에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걸 한 번쯤은 경험을 했을 텐데요. 이게 그렇게 위험한 겁니까? 네, 이 부분은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난기류 직후 기내 모습인데요. 탁자에 음식과 플라스틱 용품 등 물건이 흩어지면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만약 승객이 안전벨트를 푼 상태라면 기내에서 강한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짐칸이 열렸다면 가방에 맞아 다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에는 영국에서 싱가포르로 가던 여객기에서 난기류로 남성 한 명이 심장마비로 숨졌고 비슷한 시기에 카타르에서 아일랜드로 가던 비행기에서도 난기류 때문에 12명이 다쳤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이런 사고가 잦아졌다면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모든 국적기에 컵라면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화상을 입어서 더 큰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기내식과 면세품 판매 종료 시점을 최대 20분 앞당겼고 유료 난기류 예보 서비스를 사용하면 정부가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화상 때문에 컵라면을 주는 거를 중단한다면 뜨거운 음료도 이제는 못 먹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기내식 국메뉴나 커피, 차의 온도를 낮춰서 내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컵라면은 비용을 아끼려고 없애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는데 단가가 더 높은 다른 간식으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기내에서 컵라면 언제부터 못 먹게 되는 겁니까? 네, 다른 항공사들은 당장은 컵라면 중단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미 중단한 상태인데 일반석 승객에게만 적용돼서 차별 논란이 있습니다. 1등석이나 프레스티지석에는 난기류가 피해가냐는 거죠. 네, 똑같은 비행기인데 그 좌석이 다르다는 이유로 먹는 거에 차별을 두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대한항공 측은 일반석은 좌석 밀집도가 높아서 사고 발생 시에 가까운 다른 승객까지 피해를 보는 반면에 상위 등급 좌석은 대부분 본인만 피해를 보는 점을 감안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진에어는 컵라면을 제공하되 종이 지퍼백에 담아서 유상 판매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네, 듣다 보니까 기후변화가 기내 음식을 제한하는 일까지 벌어지다 보니 정말 기후위기가 눈앞에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서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서 군사작전을 시작한 지 11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다리를 파괴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진격을 막고 연일 격퇴 중이라며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임강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에 일순간 버섯구름이 피어오릅니다. 다리는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러시아 본토 공격 11일째를 맞은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주 글루시코보 마을 인근 세임강 다리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의 무기와 병력이 이동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다리가 공격당하면서 주민 대피나 병력과 물자 공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Це корисно, дуже корисно для нашої оборони. Це стосується знищення логістики російської армії.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도시 수도자를 완전히 점령하고 군사 행정부를 설치 중이라며 지난 6일 처음 쿠르스크를 장악할 당시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35km를 진격해 서울의 두 배 가까운 땅과 82개 마을을 장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쿠르스크 방향에서 연일 우크라이나군을 격퇴 중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미 CNN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둔 병력 수천 명을 빼 쿠르스크 방어에 투입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주 쇼핑센터를 포격해 최소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이정은입니다. 어렵게 다시 시작한 가자지구 휴전협상에서 중재국들이 양쪽 간극을 극복할 중재안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긍정적 전망과 달리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탐탁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이란은 휴전협상을 위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미루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이 내용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현지 시간 1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가자전쟁 휴전협상은 하마스가 대표단을 보내지 않으면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협상을 중재한 미국, 카타르, 이집트는 건설적 논의가 진행됐고 중재안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질교환 숫자와 가자지구와 이집트 사이 완충지역 통제권 문제 등 일부 쟁점에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휴전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I'm optimistic, not far from over. Just a couple more issues, I think we got a shot. 미국은 오늘 블링컨 국무장관을 이스라엘에 급파하며 내주 협상을 매듭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을 공언해온 이란도 휴전 협상이 추진될 시간을 주기 위해 공격을 미룰 것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당사자인 하마스는 중재안이 이전 조건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5월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중재국이 압력을 가해달라 했습니다. 같은 날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기지를 공습해 10여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실제 휴전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갈팡질팡 특검법입니다. 네, 해병대 특검법 관련해서 야당이 한동훈 대표의 안을 받겠다고 하면서 상황이 이전과는 좀 달라졌는데 갈팡질팡은 뭡니까? 이 갈팡질팡 말이요. 어제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이 입장을 내놓은 지 1시간 만에 역제안을 하면서 민주당이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한번 주목을 해봤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에서 위헌성이 더 강해진 세 번째 특검안을 발의해놓고 여당 특검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특검안을 낸 뒤 열흘도 안 된 건데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안 수용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세 번째 자체 특검법을 제안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드러났던 여러 가지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수사 대상에다가 언급을 할 겁니다. 그런데 8일 만에 다른 어떤 상황 변화 없이 여당 안을 받겠다고 한 것은 갑작스럽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정치권 추천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추천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민주당은 그랬었죠. 특히 대통령실과 관련한 의혹은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야당에서 추천한 특검이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국정농단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이라든가 다 야당이 추천을 했고 그렇게 이행이 됐습니다. 앞선 세 번의 특검안에도 야당이 추천한다는 특검 형태는 계속 유지를 해왔었는데 갑자기 기본 골격이 바뀌는 대법원장 특검안을 받겠다고 하니까 여당 여권 일각에서는 진정성이 결여된 정치적 수사일 거란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도 전당대회 이후로 새로운 조건을 추가했죠. 네, 맞습니다. 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정치권의 이슈가 되면서 이를 공수처에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와 민주당의 제보 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또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을 새로 제시했죠. 야권에서는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을 벌어보려는 의도가 깔린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예측이 됩니까? 예, 일단 야당은요,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여당 내에서 한 대표와 또 친윤계의 의견이 다른 걸로 알려져 있는 만큼 우선 여당 내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동 대표 측은 공수처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고 또 예상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특검을 발의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당론을 한번 모아보겠다. 일단 이런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10일 이런 구체적인 시한에도 구애를 받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은 여당이 만약 이 기한까지 답을 내오지 않을 경우에 야당 주도로 제3자 특검안을 발의해서 여당의 이탈표를 유도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갈팡질팡 특검법의 느낌표는 스매싱보단 리시브로로 하겠습니다. 네. 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여야의 폭탄 돌리기 양상으로 번져서는 안 되겠죠. 지금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스매싱보다는 여야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용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는 리시브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 드디어 2등입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인 것 같은데 최 기자, 그래서 드디어 2등이 누굽니까? 바로 민주당 전현희 의원입니다. 예. 오늘 서울 경선에서 전현희 의원 최고위원 출마했죠. 후보는 17.4%를 얻어서 20.88%의 득표율을 기록한 김민석 후보에 이어 2위로 껑충 올라섰습니다. 지역 순회 경선에서 전 후보가 2위를 차지한 건 처음입니다. 지난 14일에 이제 큰 논란이 됐던 발언도 있었고 해서
전현희 후보의 이제 등수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었는데 결국 2등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까지 전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11.54%로 불과 0.02%포인트 차로 보이면서 당선권 바뀐 6위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 국회 법사위에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한 간부의 사망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됐다면서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로 표현해서 막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네, 이후 일각에서는 경선 중인 전 후보가 지지층을 의식해서 한 발언이다 이런 해석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2위를 기록하게 됐고 누적 투표율에서도 이현주 후보를 1.32% 차로 누르고 당선권인 5위로 올라선 겁니다. 전 후보가 현재 서울 지역 의원이고 또 19대 국회 당시에는 서울 강남에서 당선됐을 정도로 서울에서 득표력이 있는 민주당 의원이란 점은 감안을 해보더라도 득표율이 대폭적으로 상승한 데에는 이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후보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제 지지층, 그러니까 표를 더 얻기 위해서 뭐 발언을 좀 세게 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지금 모습을 보면은 도가 상당히 지나쳐요. 대표적으로 경선 초반 김병주 후보의 정신 나간 사람들이란 발언이 있었죠.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죠. 이후 김 의원은 1주차 경선에서 2위로 단숨에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주춤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그 시점에 최근 논란이 됐던 계엄 선포 발언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탄핵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계엄을 선포한다든가 아, 윤석열 대통령이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건 탄핵을 대비한 거라면서 계엄 가능성을 거론한 건데 실제로 계엄이 발동되더라도 국회 과반 의석이면 바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이라면 계엄 선포해도 바로 무력화할 수 있다는 거죠. 사성 장군 출신인 김 의원이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지 않았을 텐데 득표율 제고를 위해서 지지층이 자극받을 만한 소재를 꺼내든 것 아니냐 이런 뒷말까지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김 의원 역시 정봉주 후보를 누르고 오늘 누적 득표율 2위로 올라섰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드디어 2등의 느낌표는 양화가 악화를 구축해야로 하겠습니다. 네. 이 아무리 득표가 중요하고 또 당선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전당대회 주변에서 고성과 막말이 계속 이어져선 안 되겠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상대를 헐뜯는 말보다는 더 좋은 말들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최지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곳곳으로 강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경남 합천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새벽까지 최대 60mm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고 제주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쪽을 중심으로 5에서 60mm의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비와 소나기가 내릴 때 시간당 30mm 이상으로 강할 수 있겠습니다. 연일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록적인 밤더위는 절기 처서 이후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전국에 내리는 비도 완전히 더위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27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까지 동해안에서는 강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양동이로 기름을 퍼나르고 돌에 묻은 기름은 손수 닦아냅니다. 태양 기름 유출 사고는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달려온 덕에 태안의 기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또 집에 있는 크고 작은 금을 내놓으며 다 함께 외환위기를 넘어선 일은 대한민국 위기 극복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고비 때마다 하나로 똘똘 뭉쳐 이겨내는 우리지만 보통의 날엔 반목하고 쪼개지기 바쁩니다. 올해 광복절 풍경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답답한 마음일 겁니다.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은 일본을 넘어섰고 반도체, 문화콘텐츠, 화장품 등 주요 산업은 추월한 지 오래죠.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경제발전의 페달을 가열차게 밟아온 덕에 식민 지배국가를 뛰어넘는 독립국가가 됐지만 이념 분열은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두동강난 한반도입니다.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또 쪼개지고 있으니 빛을 되찾아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숭고한 피와 눈물에 죄송할 따름입니다. 뉴스 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